무한적이면서도 뜨거운 무대 펼쳐준 더 웨인 자리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주 예의도 바르죠. 우리 대구 경북 팬분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더 웨인 최보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대구가 고향이어서 아마 더 오늘 공연이 반갑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래도 소감이 남다르겠죠. 오늘 부모님도 와 계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뭐 엄마 아빠 사랑한다는 얘기와 함께. 너무 상투적인가요?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대구에서 공연 어떤지. 아, 오랜만에 대구에 내려와서. 네. 그리고 가장 핫하다는 여름에 이렇게 또 찾아올 수 있게 돼서 되게 반갑고 즐겁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 되게 오랜만에 뵈서 네, 반갑습니다. 우리 더 메인 최보은 씨가 부모님 뵌 지 7개월 만이래요. 그만큼 뭐 더 바쁘게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거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뵈니까 좋죠. 네. 그럼 오늘 끝나고 집에 갈 예정인가요? 아니요, 집에 못 가고. 아. 서울 가야 돼요.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이 박수는 더 베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부모님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더 베인은요, 최보은 씨가 이제 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운영하는 1인 밴드잖아요. 네. 그러면 아, 더 베인은 이런 밴드고 보컬 최보은은 이런 사람이다. 뭔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더 베인은 몽환적이고 그리고 또 직선적인 그런 음악을 추구하고 그리고 가사에 진정성이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래를 정말 좋아하고 그런 최보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노래를 사랑하는 청년 최보훈 씨와 함께 콘서트 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최보훈 씨 같은 경우에는 MBC 듀엣 가요제에서 김윤아 씨, 자유우림의 김윤아 씨와 이렇게 함께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화제도 되고 우승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요 K루키즈라는 걸 선정을 하는데도 당당히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떠오르고 있는 신예 스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까 제가 딱 음악을 듣고 있고 또 공연을 보고 있노라니까 아, 참 이 청년 성대 튼튼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건강한 성대로 우리 대구 경북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가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좀 말이 길잖아요. 지금 매니저분한테 살짝 들었더니만 개인기 중에 동물 소리를 좀 잘 낸다고 합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시작할 때도 박수, 끝나고도 박수 아시죠, 여러분? 그럼 박수 한번 주시죠. 어떤 동물인가요? 예, 조류가 한두 개. 아, 조류에 두 개 정도 특화가 돼 있습니다, 일단. 곤충. 곤충도 있고요. 한두 개가 아닌데요. 네. 그럼 가장 자신 있는 것부터 들어볼까요? 응원합니다. 예, 좀 가리고 해야 돼. 네, 네. 똑같죠? 네. 아, 옆에서 보니까 조금 좀 힘들긴 했어요, 보는 게. 잘생긴 얼굴이 망가질라 그래가지고. 그럼 조류가 하나 더 있죠? 네, 그 길에 다니면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자주 흉내를 냈었던 것 같은데, 그 길가에 다니다 보면 비둘기 있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재미없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네. 자꾸 집중하게 되네요.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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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 박수. 자, 마지막으로 곤충도 하나 있다고 했으니까 들어볼까요? 곤충은 그 매미 소리를. 매미, 아, 뭐, 네. 네. 다들 재밌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박수 쳐줄게요. 네. 이거는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박수 한 번. 이게 뭐 소리가 꼭 똑같아야 개인기는 아니잖아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박수와 감동과 뭐 약간의 재미만 주면 되는 거니까 저는 어느 정도 만족을 했고요. 뭐 이제 본론적으로 음악 얘기 들어가서 최근에 뭐 OST도 차별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아, 그 지금 구해줘라는 그 드라마의 OST에 참여하게 돼서 네,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네. 아, 지금 나왔겠군요. 녹화 네. 날 기준으로 해서 네. 음원이 아마 공개가 네. 됐나 봐요. 이제 뭐 케이블 드라마 OST까지 섭렵할 정도면 그야말로 이제 주가를 한창 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더 베인의 인기 요인은 뭐 잘생긴 외모, 멋진 목소리, 건강한 성대, 개인기, 성대모사까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기억력이 엄청나다고. 그래서 한번 보면 그 팬분을 꼭 기억을 한다고 하던데 일단 사실인지부터 한번 들어보죠. 사실인가요? 네, 뭐 사인을 한다거나 네. 인사하면서 네. 뭐 이름을 알려주시면 그래서 최대한 제가 외울 수 있을 때까지는 외워야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 웬만하면 다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딱 한번 확 보세요. 두 분까지 가능할까요? 근데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 네. 유현 씨. 어, 맞나요? 어머, 인증해 주시고요. 네. 유현 씨 그리고 바로 앞에. 네, 바로 앞에 계신 담은. 담은 씨. 네. 어, 좋겠다. 네. 그 팬들이랑 이만큼 SNS나 뭐 직접 면대면으로도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만큼 기억도 많이 하고 또 기억에 저장도 많이 한다는 얘긴데 그래서인지 아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제주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긴 제보를 받았는데 공연이 끝나고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다고 해서 받았더니만 그게 뭐였죠? 자, 행운의 편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운의 편지를 가수가 팬한테 보내는 거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네요. 정말 기발한 청년이죠. 그래도 그분 아마 특별하게 생각해서 기억에 쭉 남았다고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분만 드린다고 공연하고 네. 드린다고 했는데 당첨이 되셔서 그냥 이제 드릴 땐 진짜 선물처럼 드리고 네. 이제 뒤돌아서 되게 혼자 웃었던 기억이 그렇습니다. 과연 그분이 그 행운의 편지를 거기 적힌 대로 많은 분한테 보냈을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저도 그건 궁금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 콘서트 후 공연 후기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전달을 해서 진위 여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베인 뭐 음악적인 얘기 너무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대한민국의 뮤직 페스티벌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서 라인업이 장난이 아닌데 거기 당당히 더베인 이 세 글자가 있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 네. 아마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이 계획돼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얘기 좀 들어보죠. 앞으로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음악들도 많이 만들어 볼 생각이고 그리고 모두가 부를 수 있고 그리고 계속 듣고 싶은 그런 음악을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능 칠 때 들으면 안 되는 곡 그런 거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생기고 네 그래요. 네, 오늘 콘서트 휴 보고 계신 분들 또 TV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 모두가 더베인의 노래가 귓가에 맴도는 그날까지 열심히 활동하는 더베인의 모습 기대하면서요 곡 더 들어볼게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라져버렸네 귀에 라디오를 켜고
머릿속이 round and round.
사실 준비를 안 했었는데 네. 대구 오면 꼭 하고 싶은 곡이 있었거든요. 메아리 들려드리고 네,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아
바늘이 미쳐서 뒤로 돈다면 어쩌면 그날에 우리 만날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또 뵙겠습니다.